네, 안녕하세요. 클래시 로얄 여러분들과 함께 고인물이 되어가는 정르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덱은 능력자 광부와 발키리를 같이 쓰는 투택 무덤, 대포를 쓰는 투택 무덤이에요. 자, 지금 아야 뭐야, 841등분이야. 자, 지금 그랜드를 10승까지 좀 왔는데 12승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일단은 토네이도로 패도를 잡아줍니다. 자, 상대 통나무, 상대 해돌이랑 통나무 썼거든요. 그리고 광부 이런, 아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 토네이도를 썼으니까 저 위치에다가 이렇게 한 거죠. 상대방이 상당히 센스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처퀸까지 확인을 했고요. 상대는 광부 해돌인데 아처퀸이 있는 덱입니다. 아 근데 저거 아처퀸 진짜 너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너무 세 저거. 아, 이거 맞아주면 아프니까. 야 잠깐만. 실수. 좋아요. 괜찮아요. 이런 거 실수한다고 지지 않습니다. 상대 뒷해돌. 해돌을 쳤다 하네. 이거 일단은 그냥 뭐 천천히 수비를 하고. 아 저거 상대도 통나무 실수했죠 지금. 좋아요. 발키리까지 확인. 상대 덱 얼추 확인을 좀 했습니다. 광부 해돌인데 자 발키리랑 아처퀸이 있다는 거 확인을 좀 했고요. 이러면 이제 방어타워가 뭔지가 좀 중요해지겠죠. 일단은 이렇게 좀 처리를 해줍니다. 체력 많이 달았어요 지금. 도그로 아처퀸 좀 깎아주고요. 이 탱커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광부를 예측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해돌 타이밍 좋았죠. 이거 킹타워를 열게요. 자 이쪽에 이렇게 해주시면은 깔끔하게 킹타워가 열립니다. 이 위치와 타이밍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해돌이 생각보다 킹타워 여는 타이밍이 좀 까다로워요. 자 이번엔 실수 안 한다. 오케이. 자 일단은 이 덱이 탱커가 둘이기 때문에 둘인 점을 좀 활용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저 발키리 같은 거를 능광으로 먹어주면 깔끔하게 좀 엘릭서 이득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거 발키리 먹은 거 너무 좋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은 4코스트를 4코스트로 수비를 했는데 수비 유닛이 안 남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자 발키리. 아 이거 일단은 저 아처퀸이 상당히 좀 까다롭거든요 지금. 자 무덤 메가 미니언 살았으니까 한번 무덤 가봅니다. 아 상대의 스펠이 독이네요. 자, 이러면은 좀 살짝 곤란한데 다음부터 무덤 들어갈 때는 좀 무덤 탱킹으로 가는 식으로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이거 탱커가 둘이니까 그래도 저 아처퀸을 막을 때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탱커 하나가 잡혀도 탱커가 하나가 더 있거든요. 아 이거 독을 독으로 누적딜 해야 되나. 일단은 좀 독 아껴볼게요. 자 대포 좋았죠. 야 근데 저거 왜 박냐. 자, 일단은 메가미니언 뒤에서 천천히 내면서 또 아처퀸이 나오거든요. 이 아처퀸을 좀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아 이게 또 잠깐만 이거는 발키리로 여기다가 놔주면 스플래시. 아 스플래시 활용 전혀 못했고. 자 상대방 광부 위치 좋아요. 자 일단은 저 아처퀸이 예상대로 조금 까다롭기는 한데 그래도 이거 게임 할 수 있거든요. 이 정도 체력 차이면 충분히 역전 가능합니다. 메가미니언 넣고요. 이거 무덤을 살짝 좀 아 좀 이 무덤을 아 역시 독으로 막네. 이게 저 어차피 독으로 수비할 거면은 굳이 탱커가 저 탱킹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프세타워 저거를. 그래서 무덤을 좀 더 빨리 쓰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독으로 막을 거니까. 자 일단은 어쨌거나 뒤에서 계속 간을 보면서 하나씩 찍어가면서 라인 싸움 해줍니다. 이거 독으로 그냥 누적딜 넣을게요. 저 광부 아프니까 메가미니언으로 싸다구로 막아줍니다. 자 체력 차이 이 정도면 아직 할만하거든요. 700 정도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자 상대 아처퀸 스킬 썼고요. 스킬 썼기 때문에 발키리 앞에다가 붙여주고 무덤을 들어갑니다. 이거 좀 빨리 쓸게요. 도구로 맞겠죠? 나이스. 이러면은 저 프세타워가 해골 때리면서 이 탱커들이 체력이 유지가 됩니다. 자 힘으로 한번 밀어볼게요. 지금 상대가 그쵸? 탱커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토네이도로 왼쪽으로 샥 뽑아주고요. 이러면은 탱커가 살아서 딜이 많이 들어가죠. 자 이렇게 게임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았죠. 상대방 임티 와우. 아 와우 아주 좋아요. 아 잘했어요. 행운을 빌어요. 아 방금 엘시옵 선수를 만났는데
아유, 저 배지 보고서 쫄아가지고 플레이를 이상하게 하다가 상성이 유리한데 졌습니다. 아, 진짜 너무 아쉬운데? 일단은 그래도 마음 잡고요. 다시 게임을 한번 해봅시다. 상대는 광부의 임티를 씁니다. 아유, 저 임티 귀엽다잉. 자, 이거 파스 맞으면 기분 나쁘니까요. 메가 미니언으로 좀 수비를 해줬고, 어, 순환 빨라요. 아처퀸. 어, 순환이 아주 빨라요. 해골병사랑 파스가 있고 광부 아처퀸이거든요. 이러면은 광독일 가능성이 좀 높은데, 자, 이거 천천히 막아줍니다. 발키리로. 자, 상대 발키리 입구막을 했네요. 이러면 나는 좋아. 나 어차피 무덤 갈 생각이 없어가지고. 자, 좋아요. 상대방 광독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광부 아처퀸 그리고 해골병사의 파스까지. 자, 이거는 천천히. 좋아요. 광부, 어, 뭐야. 예, 이거 킹타 열리는 위치 너무 좋았죠. 자, 이렇게, 아, 박격이군요. 대포로. 아, 그러네. 박격이네. 자, 이거 근데 박격을 대포로 이렇게 막으면 굉장히 깔끔하게 막거든요. 좋았어. 아처퀸 반대로 가면서, 아, 이거 무덤까지 썼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아, 일단은 상대, 어, 광부까지 빼긴 했는데 저도 아처퀸의 코스트 많이 빼야 돼가지고 이거 쌤쌤인 것 같아요. 아, 방금은 저 오른쪽에 무덤을 썼으면 대박이 났을 것 같은데 살짝 좀 아쉽습니다. 제가 아직 숙련도가 높지 못해서 이 능광 스킬을 아직 잘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도 뭐 주고받았고요. 킹타워 열었기 때문에 게임 자체는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괜찮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자, 무덤 배드를 들어가 봅니다. 잘 들어간 것 같죠? 지금 아처퀸 딱 없을 타이밍에 공격을 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저 대포가 아마 발키리까지 잡아줄 것 같은데, 설마 아처퀸으로 저거 대포 잡니? 아처퀸 쓰네. 이러면은 능광을 가운데다가 놔가지고 이렇게 수비를 좀 해주고요. 자, 요거는 발키리로 이렇게. 어우, 잠깐만 잠깐만. 저 오케이 오케이. 아우, 박격에 한 대 맞는 줄 알았어. 자, 뭐 나쁘지 않습니다. 아, 뭐고? 아, 뭐고? 아, 이제 잠깐만. 야, 이거 한 대 더 맞잖아. 아이, 잠깐만. 아, 이거 기분 나쁘니까 반대 무덤 갔는데 아처퀸이 있죠. 아, 잠깐만. 아처퀸이 있을 때는 이렇게 무덤 쓰면 손해거든요. 지금 좀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지금. 자, 보시면 뭐 왼쪽 거의 못 때렸죠, 지금? 아, 이거 상대가 아처퀸 있을 때는 저 앞배드 무덤 하면 안 돼요. 저 아처퀸으로 입구막 해버리면은 너무 곤란해서. 일단은 광부 짤짤이 좀 소비를 해주고요. 천천히 가봅시다. 상대 파이어볼이네요. 오케이, 확인. 아, 이거 근데 아처퀸 나오, 어, 아처퀸 실수. 나이스. 이러면은 배드가 딜 굉장히 많이 넣을 수 있거든요. 아, 방금 저 배드 제가 실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가 아처퀸을 가운데다 두면서 지금 굉장히 이득을 많이 받습니다. 자, 이거는 뭐 대포 깔아주면은 무난하게 수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광부 무섭지 않죠. 자, 이제 누적딜 좀 처리를 좀 해주고요. 왼쪽은 좀 맞아줘도 됩니다. 저거 맞는다고 지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오른쪽 많이 달았기 때문에. 자, 무덤 에다가 독까지 누적딜 이렇게 한번 좀 넣어볼게요. 이렇게 광부 써가지고 아처퀸을 잡아주고요. 이러면 아처퀸 깔끔하게 먹을 수 있죠. 너무 좋았고. 나이스. 알고 있었지, 박격. 어, 잠깐만. 야, 박격, 박격. 야, 잠깐만. 대포. 아, 야, 대포 체력 너무 나약한데? 자, 독이랑 토네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GG. 아, 이거 되게 괜찮아요. 이 투탱 무덤이 지금 메타에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윈 유닛들도 좀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발킬이랑, 그리고 체력 돼지 잡는 저 능광. 특히 요새 좀 자이언트 해골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로자랑 그런 걸 능광이 꽤 잘 잡아요. 아,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 전설까지 아주 맛있어. 어, 로고 좋아요. 아, 굉장히 만족스러운 상자 깡이었어요. 자, 어떤 식으로 덱을 운영을 하는지 리플을 보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은 그 해골킹 광박 덱입니다. 요새 저거 화살 대신에 팝을 쓰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은 이제 화살 버전이고요. 어, 행운을 빌어요를 쳤었네요. 저 이때 임티를 끄고 있어가지고 몰랐습니다. 자, 요거 발키리로. 저 첫 광부 위치는 좀 뻔합니다. 토네이도에 안 끌리는 위치이기 때문에 얼추 그냥 저 위치에 발키리 두면 막혀요. 자, 상대에 해골킹 있는 거 확인을 했죠?
저 해골킹을 발키리로 막는 게 제일 깔끔하고요. 그러면 스킬까지 봉인을 할 수가 있고, 이 능광으로 막을 때, 아, 이거 대포로 막는 게 좋겠죠? 그렇게 막죠. 능광으로 막을 때는 해골킹 스킬을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저 능광 스킬로 해골을 잡아도 됐지만 도구로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 리플로 다시 보니까, 아, 저거는 능광 스킬로 처리하고 매미 같은 걸 뽑는 게 어차피 좀 더 엘릭서 이득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제가 좀 아직 숙련도가 떨어져서 그런 판단을 못했어요. 상대 아마 토네이도 있는 걸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렇게 광부 위치를 놨다가 킹타가 열려버렸죠. 자, 대포 카트까지 여기까지 나오면은 이제 덱을 얼추 확인을 한 거고요. 아, 저 대포 상당히 기분이 나쁘지만 뒷배드 하면서 천천히 갑니다. 자, 뒷 해골킹, 저거는 이제 뒷 능광으로 처리를 하는 게 좋겠죠. 아, 이거 대포 맞을 것 같아가지고 능광 쫄아서 썼는데 살짝 아쉽고요. 자, 상대방의 다트 고블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 여기서 미니언 패거리까지 확인, 도구로 처리를 합니다. 방금 같은 경우도 능광 스킬을 썼다면 좀 더 깔끔하게 수비가 됐을 것 같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숙련도가 상대 대포 예측해가지고 앞에 걸군데 하는 거 보면은 상대가 실력이 꽤 괜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토네이도로 잡아주면 상대의 코스트를 더 유도를 할 수가 있겠죠. 상대는 해골킹으로 수비를 했습니다. 코스트 이득을 좀 봤어요. 자, 능광. 자, 능광으로 해골킹을 막을 때는 스킬을 좀 잘 써야 됩니다. 지금 배드 위치 아주 좋았거든요. 스플래시로 미니언 패거리 처리를 해가지고 굉장히 엘릭서 이득 보면서 잘 막았습니다. 지금 수비 잘 됐어요. 이러면은 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반대쪽으로 데캅 땡겨주면은 지금 배드가 살면서 프리딜을 합니다. 자, 오른쪽은 대포 정도로 수비를 해주고요. 자, 데미지 너무 많이 들어갔거든요. 와, 야, 진짜 많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뭐 거의 게임이 끝났네요. 데미지 진짜 많이 들어갔는데, 자, 발키리로 어그로 끌어주고요. 오른쪽 매미 하나 두면서 박격 처리를 해줍니다. 미니언 패거리를 쓰네요. 리페를 처리를 좀 해줬고요. 능광. 저 미니언 패거리를 조심해야 됩니다. 저 미니언 패거리가 배드가 없는 타이밍에 굉장히 활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배드 없는 타이밍을 잘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자, 이거는 도구로 저걸 잘라주면 좋겠죠. 도구로 독 안 쓰니? 야, 아, 저 님들은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님들은 이런 거 실수 안 하시겠죠. 저는 손이 느려가지고 실수를 했는데 저런 거는 다고랑 박격을 같이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자, 계속 이제 좀 수비를 해주고요. 이게 무리해서 지금 공격을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속 수비만 해도 되거든요. 이 무덤덱이 무리해서 괜히 공격, 자, 이거 도구로 왼쪽, 이번에는 도구로, 그치, 처리를 해줘야지. 이렇게 누적딜 살금살금 넣어주면서 수비만 해줘도 됩니다. 자, 저 미니언 패거리, 미니언 패거리 뭐로 막을까? 능광으로 해가지고 이제 스킬까지 써가지고 막겠죠. 이거 스킬 타이밍 잘 재야 돼요. 이거 스킬 까딱하다가 체력 다 달아가지고 못 쓰면은 그러면 이제 게임이 바로 터지거든요. 그래서 살짝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 누적딜 많이 넣었고요. 독으로 독딜 깔아주고요. 이거 수비하겠죠. 매미나 배드 해주고 토네이도 대기, 이거 미패 나옵니다. 그쵸? 이거 주의해야 돼요. 광박이, 저 미패 광박이 배드로 이렇게 좀 저 박격을 깨려고 할 때 미니언 패거리로 수비를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혹은 이제 박쥐 쓰는 광박 같은 경우는 박쥐 가지고 저걸 쓰거든요. 그럴 때 저 토네이도로 배드를 살려가지고 이렇게 좀 수비를 해주시면은 이득을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거의 거진 다 미패나 박쥐 같은 거 쓰기 때문에 토네이도 있으시면은 대기하는 게 좋아요. 자, 아무튼 요렇게 수비 유지하면은, 자, 왼쪽 저 대포는 박격을 의식한 대포였는데 상대가 박격 안 썼고요. 자, 요런 식으로 깔끔하게 저 다리 앞 미니언 패거리를 토네이도로 이렇게 썰어주시는 거. 자, 이렇게 마지막 광부 예측하면서 게임 마무리 됩니다. 자, 이번에는 무덤으로 잡기 좀 까다로운 엄마 마녀가 있는 로자덱입니다. 요새 이 로자덱도 상당히 뜨고 있거든요. 아, 이 로자덱이 자꾸 엄마 마녀를 넣어가지고 상당히 좀 귀찮은데 게임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능력자 광부가 저 로자 같은 체력 돼지를 또 잘 잡기 때문에 의외로 이 투택 무덤을 쓰시면은 저 로자덱이 할만합니다.
일단 상대 해골군대에 맞춰가지고 뒷 베이비 드래곤을 했고요. 상대방은 자 뒷 낚시꾼을 했습니다. 이러면 얼추 뭐야 로장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설마 엄마 마녀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무덤을 갔는데 예, 엄마 마녀 바로 있죠. 엄마 마녀 없을 수가 없어. 예. 이제 무덤 쓸 때 거의 엄마 마녀 그냥 다 있다고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진짜로. 아 살짝 지금 엄마 마녀 때문에 게임이 좀 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자 대포로 좀 수비를 해주고요. 열심히 저 로자를 잡아봅니다. 그래도 대포가 겁나 세가지고 이게 딜이 안 들어갔죠. 이게 대포도 좀 OP기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대포 너프 먹습니다. 이제 저 해골무덤이랑 같이 지금 방어타워 2탑이거든요. 대포 공격속도 너프 먹을 것 같아. 조만간 너프 먹습니다 진짜로. 자 여기서 스킬 쓸 수 있겠죠. 아 이게 능력저광부 스킬로 수비를 하면 굉장히 코스트 아끼고 깔끔한데 애매해. 어그로가 애매해가지고 왼쪽 타워 붙을 것 같아가지고 토네를 썼어요. 코스트 손해를 좀 봤죠. 그래가지고 자, 아 저 감돌이 하나가 능광 바보 만드는 거 굉장히 슬프고요. 오른쪽은 뭐 냅둬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뒷 낚시꾼. 이거 저 낚시꾼한테 발킬이 킹타워 안 열리게 조심해야 됩니다. 무덤 있는 발킬이 덱을 쓸 때에는 저 낚시꾼 킹타 안 열리게 진짜 조심해야 돼요. 해골킹도 그렇고. 야 근데 메가미니언이 진짜 DPS 미쳤네. 대포랑 메가미니언이 겁나 셉니다. 자 이거 당연히 엄마 마녀 나오겠죠. 독대기에서 위쪽으로 독 써주고요. 이게 발키리가 있기 때문에 저 돼지 세트를 좀 처리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무덤을 들어간 거예요. 이 엄마 마녀가 있는 덱 상대할 때는 저 돼지 역공이 무조건 온다고 그냥 생각을 하고서 무덤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거 감안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좀 손해만 보는 공격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아 능광? 아니야 대포로 일단 하고 그쵸? 독으로 이렇게 좀 처리를 했네요. 방금 같은 경우는 능광을 썼을 때 저 감돌이 하나가 남아가지고 수비를 잘 못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독으로 저렇게 좀 처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과거에 제가 그런 판단을 했을 거예요. 생각이 안 나 지금. 이거 지금 게임 끝나고서 열심히 리플 보면서 녹음을 하는 거라 생각이 잘 안 나요. 자 이거 좋았죠 스플래시. 힘으로 밀었어요. 이러면 딜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 두 대, 세 대, 네 대까지. 이 발키리랑 메가미니언 이런 친구들이 힘싸움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굳이 무덤으로 딜을 안 넣어도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엄마 마녀가 있기 때문에 무덤각 제기가 어렵잖아요. 그 코스트 아껴가지고 이렇게 힘으로 미는 것도 괜찮은 공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감돌이 도구로 잡았기 때문에 로자 깔끔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죠. 발키리로 낚시꾼 어그로 돌렸고요. 이러면은 왼쪽에 또 베드랑 능광이 가기 때문에 어? 저 로자 저거 맞니? 잠깐만 낚시꾼이야 낚시꾼. 아니 아 아깝다. 날먹할 수 있었는데 살짝 아쉽고요. 메가미니언 싸다구로 수비를 해줍니다. 메가미니언 겁나 세죠. 자 이제부터는 그냥 독 누적 딜만 넣으면서 수비를 해주면 됩니다. 이거 굳이 무덤 공격을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내가 타워 체력이 유리하기 때문에 괜히 무덤 공격 가면은 저거 역공의 여지만 주거든요. 자 저거 엄마 마녀 무서워할 필요 전혀 없죠. 발킬이 아주 든든하거든요. 그냥 저 발킬이 삥삥 이렇게 훌라후프 돌듯이 도끼 들고 돌리면은 그냥 다 녹습니다. 돼지고 로자고 그냥 다 녹는 거예요. 아 근데 진짜 야 아니 대포 진짜 세다. 아니 대포가 로자를 진짜 너무 잘 잡네요. 미쳤네. 자 30초 충분히 버틸 수 있겠죠. 똑같이 대포 계속 놔주고 발키리랑 메가미니언으로 딜을 하면서 수비를 해줍니다. 독으로 여기 처리를 좀 해주고요. 메가미니언 이거는 토네이도로 위로 끌면은 깔끔하지는 않지만 수비가 됐죠. 자 체력 차이 1000이기 때문에 거의 밀리지 않습니다. 저거 엄마 마녀 뭐죠 이거. 독 한번 써주고 싶은데요. 마지막 독을 써주고요. 엄마 마녀 잡아주고요. 야, 엄마 마녀 어디 갔냐 근데. 요런 식으로 엄마 마녀 로자덱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게임 리플레이 올리면서 영상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투택 무덤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메타에서 상성 불리한 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메가미니언이랑 베이비 드래곤을 쓰기 때문에 생각보다 라바 덱도 할만하거든요. 이게 상성이 꽤 괜찮아가지고
무덤 쓰시는 분들 중에 능력자 광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덱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 게임과 함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질클로 하세요.